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딸기 농장에 도전한 20대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26살의 나이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스마트팜 조성 사업 일기 교육을 신청했던 안혜원 씨. 보통의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무직 대신 전공을 살려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있다가 마침 여기에 지원 사업 나온다고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됐죠. 시도를 하는 거죠. 교육 이후 2000제곱미터 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짓고 자신의 이름을 딴 딸기 농장 대표로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힘든 점 투성입니다. 일손 부족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뭐 판매 이런 갖가지 것들 또 자금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은 동생의 도움을 요청받은 두 살 터울의 친오빠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달려와 돕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예비 귀농이 될지도. 안혜원 씨가 창농을 할 수 있었던 건 의성군과 경상북도의 정책 자금 지원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건 잊지 않고 딸기 열심히 키워가지고 마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 1년 차, 하지만 벌써 더 큰 꿈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은 더 늘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진짜 그냥 기업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28 청년 농부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